고래의 유선형 몸매나 북극 곰의 흰색 털처럼 사실 속살은 까맣던데 주어진 환경에 어울리는 생물학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물학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우직하게 골라내는 자연 선택 과정이 결국 환경에 딱 맞는 개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다. 여러 가지 개체가 있는데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이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번식할 기회를 더 많이 얻고 번식을 하니까 얘랑 비슷한 자식이 나오겠지. 비슷한 자식. 그 중에서도 환경에 잘 적응한 애가 또 다시 번식을 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번식하지 못하고 나니까 이게 미친 듯이 세대가 흐르면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아 있게 되더라. 크게 봤을 땐 자연이 쟤네들을 마치 어떻게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고. 다윈은 자연 선택이 각 개체의 적합도,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았다. 번식 성공이 높은 애들이 살아남더라. 근데 그 번식 성공도 높은 애들이 다그 환경에 잘 적응한 아이들이더라. 그렇다면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일벌이나 일개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다윈은 그와 같은 경우에 집단의 번성에 이익을 줌으로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기 옆에 그렸었던 얘네들의 자연 선택은 우리 집단을 위한 자연 선택이었어? 아니지, 내 새끼 더 많이 낳으려는 거였었잖아? 이것은 자연 선택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그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에이, 다윈씨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윌리엄 해밀턴은 사람 이름이죠. 다윈의 이론의 틀 안에서 뭐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일단 건들고 싶지 않았었던 모양이야. 자연 선택이라는 틀 안에서 일벌이나 일개미와 같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다윈의 시대에 없었던 유전자 개념을 진화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공 번식도는 낮추지만 상대의 성공 번식도를 높이는 이타적 행동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 결국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됨을 입증하려고 한 거다. 이런 거야. 자신의 성공, 번식 성공도는 낮춰. 예를 들면 마이너스 한20 정도. 하지만 나랑 비슷한 너의 성공 번식도는 어떻게? 한40 높여. 그러면 과감히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 다윈이 정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해밀턴은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것으로 보았다. 해밀턴 씨, 개체들은 번식을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뭡니까?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때 행위 당사자인 개체, 개미 한 마리는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임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지만,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할 활동 확률이 있는 상대, 나랑 유전자적으로 비슷한 애들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직접 남길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남길 수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철수는 스스로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도 있지만,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동생 영수가 자식을 많이 낳도록 도움으로써 자기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상하게 조카들은 이뻐 보여.
해밀턴은 전자를 직접 접합도를 높이는 것, 내가 내 새끼를 낳는다. 후자를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 조카들 많이 만든다. 그리고 두 개를 합하면 포괄 적합도. 포괄 적합도는 밑에다가 써놓을 만한데, 직접 더하기 간접. 이게 포괄 적합도. 직접은 조금 낮아져. 한 마이너스 20 때도 간접을 한50 높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해밀턴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 역시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나타난다. 이타적 행동은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인 직접 적합도를 낮게 하니까 그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간접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야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위에 저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직접 요만큼 낮아져도 간접을 이만큼 높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애들은. 즉, 개체 자신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손실보다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을 통해 남기는 유전자 복제분에 대한 이득이 더클때 이타적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이 요만큼 낮아지고 간접이 이만큼 높아진다면 그때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유전적 근연도, 유전적으로 얼마 가깝습니까? 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100% 똑같으면 유전적 근연도가 1.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가능성 또한 커진다. 됐을까요?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뭐뭐임으로 뭐뭐다. 세상에 비례관계랑 인과관계가 같이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밀턴은 아래와 같은 해밀턴 규칙을 도출했습니다. 작은 따옴표죠? 해밀턴 규칙. 도대체 뭘까? 가슴이 두근두근. RB가 C보다 커야 돼. BC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해. 무슨 말이야? 즉, 여기 여덟 번째 단락이죠? 이타적 행동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얻는 이익이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 유전적 근연도 뭐였지? 나랑 똑같으면 101이지. 근데 나랑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 있어? 없지. 무조건 1보다 작게 되어 있어. 근연도를 가중하더라도 개체가 감수하는 손실보다 클때 선택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해밀턴의 규칙은 이익, 손실, 유전적 근연도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해 이타성이 진화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근연도 R, 이익 B, 손실 C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A라고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얘네 풀러갈게요. 어디가 있을까? A라고 묶어놓은 거. 옆에 13번 문제. 두 개체 사이의 유전적 근연도가 삐리리. 손실에 비해 이익 삐리리. 이타적 행동은 선택되기 삐리리. 일단 이타적 행동을 선택하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이타적 행동이 선택되기 쉽다. 일단 요거 먼저 채워놓읍시다. 손실에 비해 이득이 커야지 클수록. 유전적 근연도는 나랑 비슷해야지. 나랑 유전적 근연도가 비슷해. 높을수록. 높다, 크다, 쉽다, 있나? 높다, 크다, 쉽다, 있대. 오케이, 땡큐. 정답 4번. 됐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은
다윈의 이론을 발전시켜 이타성이 왜 발진화했는지 매끄럽게 설명함으로써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타적 행동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헷갈리면 안 돼?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이 진화 생물학자에게 영향을 끼친 거야? 그렇죠? 자연 선택이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진화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의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바로 같이 풀러갈게요.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으니까요. 11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물어보고 있지? 이글 전체의 주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온 얘기 뭐예요? 이타적 행동. 자연 선택. 해밀턴. 정답 몇 번? 5번.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이 되는 이유. 해밀턴의 이론을 중심으로 RB가 C보다 크다라는 것들. 요거 하나 기억나면 너무 땡큐지. 옆으로 올라가서 1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북극의 흰색 곳만 남아있다? 개체가 환경에 적응했다? 자연 선택 결과다. 그렇죠. 첫 번째 단락에 있죠? 유전적 근연도 비슷비슷하다. 두 개체 간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여섯 번째 단락에 있죠? 높을수록 이타적 행동하지. 개를 위해서. 개체의 포괄적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유전적 변이는 도태됩니다. 그렇겠지.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묶어서 얘기할 수 있죠. 해밀턴은 다윈이 살았던 시기에는 없었던 개념, 뭐? 유전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이타적 행동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있죠? 정답은 5번. 진화 생물학자는 이타성이 진화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해서 해밀턴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어디서 지들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해밀턴이 먼저였었는데. 정답 5번. 14번 보러 갈게요. 일벌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성염색체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사람과 달리 벌은 염색체 수에 의해서 성이 결정됩니다. 한 쌍의 염색체를 가지면 수컷, 두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한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수컷 1, 두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암컷 2. 암컷들은 숫벌에게서 받은 한 짝의 염색체를 공유하고, 나머지 한 짝은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두 짝의 염색체 중 하나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암컷은 유전자가 몇 개야? 두 짝이야. 두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서 받아? 숫벌에게서 받은 한 짝의 염색체. 그런데 숫벌은 원래 몇개 가지고 있었지? 한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수퍼한테서 받은 거는 암 일벌들 전부 다 똑같아. 됐어요? 나 일벌, 너 일벌, 너 일벌, 너 일벌 하면 일단 유전자의 반은 다 똑같아. 다음, 나머지는 누구한테서 받아와? 여왕벌한테서 받아와. 여왕벌은 또 사실상 누구야? 암컷이죠. 두개 있지. 두개 중에 하나 받아와. 그러니까 내가 일벌이야. 그럼 옆에 애랑 나랑 완전히 똑같거나 반만 같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암컷은 발육 과정에서 여왕벌과 일벌로 분화되는데 일벌은 번식을 포기하고 평생 친동생을 키우면서 삽니다. 1번. 일벌들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1이다? 아니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나랑 똑같은 애 있던가? 반만 똑같은 애 있던가? 그랬으니까. 유전적 근연도 1. 쟤랑 나랑 완전히 같은 개체예요. 그럴 수가 없지. 일벌의 직접 적합도는 0이다. 일벌은 직접 적합도 뭔데? 지가 직접 새끼 낳는 거죠? 안 낳잖아? 그러니까 0이지. 일벌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타적 행동으로 볼 수다 있다. 그렇죠? 간접 적합도를 높이기로 했어. 그렇지. 자기 동생 키우기로 했어.
일벌이 친동생 키우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괜찮죠. 자신에게 이득, 뭐,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정답, 틀린 거 1번. 15번.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간접 적합도를 높이기로 했어. 간접 적합도를 높이기로 했어. 간접을 높이기로 했어. 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내 유전자 남길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유전자 남기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남기는 게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 5번. 다음 세대에 남기는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의 개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 남기는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의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마지막 16번 어휘 문제죠. A 어디에 있을까? 앞장에.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특정한 성공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사람마다 일어납니다. 잠을 깨다.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땅바닥에 있던 흙먼지가 솟아오르다. 한류 형풍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3번 정답. 큰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환호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서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3번. 됐을까? 수고하셨고.